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쳐. 오늘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의 훈육의 꿀팁 해갖고 부모 특강을 듣고 왔는데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네요. 제가 오늘 정리하는데요. 아, 이분 강의는 처음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 또 그리고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로써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고 다 적재적소에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라 설명은 더 필요 없겠고요. 아, 이분 강의에 무려 분당에 6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와, 대단하시죠? 다 무료 강의니까 더 열심히 들어야 할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듣고 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소년 그 사춘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고 이랬는데, 다 어린아이들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역시 크든 작든 간에 알고 있으면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천으로 안 돼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앞부분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있었고요. 제가 뒤에 담았고, 앞부분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 더 많이 앞부분에 중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걸 찍지를 못했고, 뒷부분에 오은영 박사님 잠깐 직접 강의를 넣어 드릴 거고요. 앞부분에 정리한 부분 잠깐 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 무엇일까요? 그놈 참말안 듣네. 이거라고 합니다. 우습지요? 예, 우리도 참말안 듣네.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아이들은 말을 잘안 듣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우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이기도 하겠죠? 자, 아이는 탯줄을 끊기는 날부터 바로 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남이다. 예, 그런 거 절실히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생각이 필요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 욕구다. 모든 것이 생존으로 발버둥한다 이거죠. 예, 그 기간이 또 있어요. 자, 부모는 목숨을 아무 생각 없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남편이 물에 빠지면 몇 분, 몇 초를 생각하지만 아이는 무조건 물에 빠지면 퐁당 들어가는 게 1초, 1분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부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도 아이를 가장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모, 엄마다라고 하시네요. 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찔렸어요. 아이를 정말 그렇게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장 인정 안 하고 가장 잔소리 많이 하는 게 부모이겠죠. 예, 왜 인정 안 하게 되나요? 아우,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가 클수록 더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별 훈육 방법. 예, 요거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 요은영 박사님의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다시 리마인드 하면 또 다시 새롭더라고요. 만 24개월 아이들은 훈육이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예, 훈육이 필요 없는 시기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생존의 욕구다. 그들이 원하는 거 짜증내고 울고 화내고 이러는 거다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는 위험하지 않으면 그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해요. 참 쉽네요. 너무 쉽는데 이게 부모들이 몰라서 힘든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은 이제 아이가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의 존재는 있다는 것을 아는 시기예요. 아시죠? 이렇게 위의 시기는 만 24개월 전의 아이들은 물건을 감춰놓으면, 덮어놓으면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엄마가 없어도 물건이 보이지 않아도 물건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 상황에 아이들에게 훈육은 한 번만 말아라. 막, 이 저 소리, 저 소리, 잔소리 덧붙이게 되는데요. 그만! 안 돼!
이거로 끝입니다. 여러 잔소리 붙이면 역효과만 나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 되돌아볼 시간이네요. 자, 다음 시기. 예, 우리 궁금하시죠? 36개월 이상의 아이들. 이제 여기가 본격적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연속성의 존재를 아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 이미 뭐 엄마가 혼내도 사랑한다는 기본 마음은 갖고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자, 그런데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이때 기질, 템퍼러먼트는 잘 파악하고, 이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걸 가르쳐야 되나 너무 막 방대하죠.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가 있었습니다. 기질은 성격과도 양육과도 상관이 없고 타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랑 헷갈리지 마셔야죠. 그래서 만 18세 이상의 기질이 완성되는데요. 만 18세 이하까지는 그래도 기질을 다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듬는 과정이죠, 우리가. 우리 그 다듬는 과정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어요. 완성되는 건딱 눈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그 다듬는 과정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질을 잘 관찰해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기질을 잘안 맞춰주면 어떻게 되나? 아이는 엄마의 태도에서 보통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엄마가 쓰다듬어주고 뭐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아이의 기질을 잘 모르고 기질을 안 맞춰주고 엄마 성격대로 해버린다면, 안 맞춰주면 아이는 엄마를 불편해합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부모는 목숨 걸고 아이를 사랑해줬고 다 해달라는데 해줬는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져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존재, 상대로 된다고 합니다. 자식은 그런데 엄마는 죽어라, 부모는 죽어라 해줬는데 자식은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나요? 정말 그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엄마는 뼈 빠지게, 아버지는 뼈 빠지게 너를 키웠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즉, good, good, 예, enough, holding, 감싸주면서 됐어,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며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fitness of goodness라고 했는데요. 기질적 특성을 잘 맞추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예 기질에 관심이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어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그때 상황별로 모르는 게참 부모인데요. 그래서 더 힘드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주신 게 아이가 떼를 쓰면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아이가 떼를 쓰면. 부모는 지금 떼 쓰는 것을 당장 멈추려고 합니다. 그떼 쓰는 거, 지금 현재 떼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이의 행동 이면의 감정을 부모가 참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이 아이의 행동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심하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자, 그런 이면의 감정, 왜?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것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Uncomfortable silence라고 하네요. 이런 용어로. Uncomfortable silence.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이거네요. 그것이 아이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겁니다. 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강의 뒷부분이니까요. 마무리를 하고 또 즐거운 앞부분 오락 시간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아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자, 언니 왕이에요.
연인은 누군가 어디 자리를 위협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방어하십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복수생활이 또 시간강이다. 두 명, 세 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두 명 복수생활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박수, 한 대로 출발, 출발! 출발!
애가 나이가 몇 살인데 추우면 옷 하나 챙겨 입는 거, 지 옷 하나 챙겨가는 걸 못하면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럼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가 뭐라고 말입니까? 네,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요. 잘 가르쳐 주세요. 어리잖아요. 잘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아빠 가르치는 거와요,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을 내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그러면 어디 엉덩이 이렇게 생각하지. 자꾸 착각하는 거는 자기가 애가 배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테이블을 발을 올리면 내려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 또 올려요. 내려 내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올려? 아버님, 가르치는 것과 혼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아빠는 나한테 이럴 거예요. 아니 박사님, 그게 내가 명색이 아빠인데. 그럼요, 아버님이 나보다 얘를 훨씬 더 사랑하죠. 어찌 내가 아빠보다 내가 얘를 더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에 혼례권을 말해줬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 101번째는 우리에게 생활이 밝은 겁니다. 5분 전에 말해준 거 5분에 또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활이 밝은 겁니다. 바로 직전에 해준 얘기를 돌아서는 또 안 듣습니다. 수십 초도 안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생활이 밝은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똥을 쌌습니다. 오늘도 똥 쌉니다. 아, 어제 쌌는데 왜 오늘 똥 싸지? 오늘 또 쌉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왜 먹어?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번 아이들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생활이 밝았다는 마음으로 3번이 아니라 13번이라 30번, 40번, 300번, 3000번을 좋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쳐줄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생활이